알토란 한국인의 소울푸드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내는 밥상 마늘종 덮밥 시작하겠습니다. 너무 기대되는 메뉴예요 개인적으로. 우리 소믈리에님 마늘종 덮밥에는 어떤 쌀이 잘 어울릴까요? 제가 쌀 품종을 여러 가지 소개드리고 싶었는데 네. 그래도 이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해서 고시이카리입니다. 고시이카리. 고시이카리. 덮밥에는 그런 고시이카리가 네, 잘 어울려요. 덮밥이 이제 소스가 잘 배어들어야 되잖아요 밥에. 그래서 쌀도 작고. 그리고 찰기도 적당히 쓰면서 이 고슬고슬하고 씹히는 맛 정말 좋아요. 네. 네 고시카리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왜냐면 네. 일본 쌀로 다 알고 계신 분이 아,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. 고시카리가 일본 품종 맞습니다. 네. 맞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20년 넘었고 네. 현재는 우리나라의 우리 땅에서 재배된 쌀이고 로얄티 같은 건 하나도 나가지 않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만 이 종자를 보급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대표 품종이죠. 네. 네. 자 이제 마늘종 덮밥. 네. 뭐 어떻게 개발됐습니까 이게? 이 마늘종 덮밥은요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대만 출신이다 보니까 네. 대만에 되게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. 네. 레스토랑이라고 거기에 있는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데 아, 네. 대만에서는 그게 부추꽃이에요. 아 부추꽃을 식재료로 사용하는데 한국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식감을 낼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이제 마늘종이 그래도 비슷하더라고요. 이게 거기 식당에서 줄 서서 먹는다면서요? 아 네, 여기 저희 그 제가 메뉴 개발하고 있는 식당에서 시그니처 메뉴로 네. 지금 엄청난 인기를. 아, 인센티브 어쨌든 뭐 대표님은 따로 계시고 메뉴만 개발해 주신 맞습니다, 거네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뭐 그렇게 어떻게 잘해주십니까? 잘해주십니까? 네 사장님 네. 잘해주세요. 잘해주십니까? 우리 만우 형님이 더 잘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뭐 좀 되겠습니까? 그래서 추천받은 고시히카리 쌀로 일단 밥을 지어놨거든요. 네 자 일단 밥 준비했고요. 자 일단 마늘종을 이렇게 송송 쓸어줍니다. 마늘 좀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. 아주 좋아요. 예, 네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저는 마늘종 하면은 뭐 그저 새우 넣고 이제 볶아서 먹는. 그죠, 그게 네. 가장 대중적인. 그 반찬이 거의 대중적이라고 보는데. 저는 간장 장아찌. 장아찌, 허, 맛있겠다. 이렇게 장아찌 담가가지고 네. 꺼내서 먹는 거. 그리고 회 먹을 때 쌈장 찍어 먹는 맞아요. 거. 맞아요. 마늘종을 이렇게 볶아서 조리하는 건 많이 못 보셨죠? 네. 네네네네. 생소해요. 반찬으로만. 네. 이렇게 볶으면 식감이 또 되게 특이하고 되게 맛있거든요. 이게. 이 마늘종이 다 들어갑니까? 네, 다 들어갑니다. 와, 많이 들어가네. 아니, 우리 주비한 셰프님께서 대단한 게 말이죠. 중식으로 세계 대회를 휩쓸고셨답니다. 어떤 대회를 나가셨던 겁니까? 한 10여 년 전인데요. 네. 네, 한국에서 열리는 이제 중식 요리 대회랑 세계 중식 대회. 중국에서 했었던 요리 대회를 한 세네 차례 나갔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니, 그럼 중국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?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중식 요리 대회를 3인가 5위 안에 순위에 들면은 이제 중식 중국에 가서 하는 대회에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요. 이 모든 거를 이제 그 여경래 사부님이라고 네. 예. 그 사부님이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죠. 아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에 대한 이제 회의를 좀 느꼈을 때 네.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제 사부님이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 주셨어요. 이렇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각 뭐 여러 가지도 좀 보고 네 대회 같은 것도 좀 하다 보면 또 새롭게 보이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정말 갔다 오고 나서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좀 가지게 되고 네. 지금까지 좀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. 역시 좋은 사부님이 또 계셔야 네 좋은 또 실력자가 나타나네요. 맞습니다. 네.